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 일렉트릭과 CS 베어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이투자증권 이상한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현대 일렉트릭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주요 사업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발전, 송전, 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력 공급 전 과정에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발전, 송전 단계에서 전력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 전력기기 뿐만 아니라 배전 단계에 적용되는 배전반, 중저압 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다음에 소비에서의 정동기들 포함한 해전기기 등의 주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보시면은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과정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전기화도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은 노후된 전력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2011년 11월 달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작년도 8월 달에는 인플레이션 간축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의 기반에 의해서 대규모로 노후 전력망의 교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대 일렉트릭 관점에서는 작년도에 북미 지역의 수주 규모가 10억 불을 넘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년 대비 200% 향상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수주 기반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미에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지역인 중동 지역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투자 동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투자 동력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신도시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주목했을 게 아시겠지만 네오시티 프로젝트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오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발주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도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반드시 인프라로 전력망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망 인프라 관련 변압기 발주가 올해 상반기부터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 일렉트릭도 올해 중동 지역에서 수주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로 그러면 투자 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미 지역에서 작년도 수주 확대뿐만 아니라 올해도 수주 확대가 가시화된다. 그리고 노후 전력망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교체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도 네옴시티 발주가 가시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CS 베어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용 베어링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는 피치 베어링, 그다음에 나셀과 타워를 연결하는 요 베어링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관련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 정책에 따라서 수요의 증가나 하락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풍력은 PTC라고 해서 생산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종료되면서 2022년도 작년도에 미국의 풍력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PTC 역시도 적용 기간을 10년 동안 연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보다 중요한 거는 PTC뿐만 아니라 다른 세액 공제, 제조 세액 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부 하위 규정들은 3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결정이 되면은 풍력 터빈 사라든지 풍력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발주를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CS 베어링 같은 것도 그때부터 수주가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매출처 다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GE 비중이 매출 비중의 전체에서 90%로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매출처 다각화 필요한데, 첫 번째 지멘스 감회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육상용 주력 제품인 3메가와트, 4메가와트에 대해서 지금 인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인증을 받으면은 하반기 정도에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베스타스인데, 베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6메가와트급 육상 풍력용 관련해서 지금 제품에 대해서 인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가시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처가 다각화하면서 매출도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처 다각화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그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2메가와트랑 3메가와트급이 주력으로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4메가와트급이 주력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뭐냐면, ASP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면서 올해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점에서는 이게 터빈 용량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크기도 커지면서 좀 성장성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CS 베어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종목 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전력사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에서 최근에 천억 원대의 수주를 받은 것이 있고, 이를 통한 수주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2022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8%에서 2023년 7%까지 턴어라운드 하면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두 종목 모두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다각화로 성장도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